그러니까 걔들 멀리 쏘니까 안 나오죠. 삑사리나고. 삑사리만 나면 다행이고 이상한 괴물 소리 같은 거 많이 나요. 깨지는 소리. 마찰력 너무 강해져가지고. 왜냐면 걔는 그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 이런 게 있다 쳐. 현대음악 같은 음정이긴 했지만 이게 지금 제가 뭐 파샵, 파, 솔, 솔샵, 라 뭐 이렇게 이런 거 교차하면서 했는데 얘들 멀리 타점 잡으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노하우로 얘기를 한게 이런 식으로 높은 음들이 이렇게 되게 빠르게 전환되거나 스케일처럼 작용하는 데 있죠. 노래에서도 이런 것만 했다 쳐도 박자가 짧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들은 내가 멀리 보내면 불리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촘촘촘촘 해가지고 마치 이게 파에서 막 라를 오가고 있지만 그래도 얘들을 거의 한 B 플랫 정도 잡아서 딴딴딴딴 이렇게 해야지 잘못하다 보면은 얘들을 이제 무게를 실어서 자꾸 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포지션 떨어지겠지. 그걸 계산을 하니까 내가 마치 B 플랫처럼 더 하이를 잡아서 얘들을 멀리 보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계산을 해서 왜 금방금방 넘어갈 박자니까. 멀리 보내서 또 가져왔다가 멀리 보내서 또 가져왔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는 힘들다. 내가 지난주에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까지 설명을 다 했어. 그러니까 이게 노래에서 내가 접목을 하면 좀 자기가 더 쉽게 이해를 할 거다라고 했던 게 설명은 다 했어. 근데 계속 이제 자기는 멀리에 집착을 하고 선생님 어쨌든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공간을 채워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자기가 결국은 도달한 범위가 뭐예요? 아직까지 자기는 앞에 집착하고 있고 옛날에 배웠던 그 교수님들한테 배웠던 그런 이상한 방식 아주 일차원적이고 약간 구리지. 이제 들으면 그런 설명들이 너무 구린데 거기에 아직까지 갇혀서 하던 방식으로 하니까 선생님 혼자서 연습하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려고 해도 잘안 돼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항상 계산한다라는 거는 그건 정말 이제 아마추어적인 질문과 생각이고 내가 얘기했듯이 이게 박자감이 좀 빨라. 그러면 저기까지 이동을 시키면 뭐 다음 음을 해야 되는데 저기까지 이동을 시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근데 힘이 좀 필요하다. 그럼 조금 더 이동을 시키는 거고 그 방향으로지. 근데 어쨌든 소리를 내면 박자가 흘러가면 숨이 차고 딸리죠, 숨이. 이미 썼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값을 맞추려고 하니까 계속 나는 위라는 걸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왜냐면 나는 그냥 맞춘다고 했어. 근데 왜 소리가 선생님 안 예뻐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당연하지. 뒤에는 힘이 딸리니까. 내가 그거 맞춘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이 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랫이 되지. 이거를 약간 진동을 막 이렇게 하면서 높여가지고 풀톤을 쓸 거냐. 두박 이상을 되게 막팍 이렇게 낼 거냐에 따라서도 타점이 달라질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했잖아. 내가 제일 쉽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박자가 좀 빠르게 나열되는 애들. 아다다디다. 이 정도도 빠른 거예요. 하하하하. 이것만 빠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빠르다 싶으면은 나의 위쪽으로, 최대한 위쪽으로 해서 좀 운전하기가 쉽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근데 제가 이런 데서 가까이 내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 공간을 써야 돼요. 성악이라는 파트는 어쨌든 더 막, 더 두성, 더 두성. 이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헷갈릴 건 없어요. 박자감이 어느 정도 있다 하면 하이에 좀더 집중해서 꼭 멀리 쓰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한 그래도 두박이 섞이고 막한 박자리도 섞였다가 반박이 섞였다가 막 이래. 그럼 그때에 따라서 조금 더 앞으로 뺐다가 뭐 이렇게 가져왔다가 또 뺐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게 멋있어지죠, 노래가. 근데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어줍잖게 이걸 하면은 노래가 완전 불안정해져요. 뭔지 알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는 거지. 이렇게 한 음절 한 음절 말할 때마다 다른 거 쓰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결론적으로 소리가 안 나오는 건데 그안 나온다의 정의를 자꾸 자기는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에 너무 집착을 갖고 있는 건데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를 맞추고 그걸 증폭시키는 연습을 해야지. 이런 거를 연습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울리는 소리가 나한테서 좀 멀어지는 소리가 자기 스스로 들었을 때는 좀 작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아, 내 성량이 작고 아, 나한테 좀 소리가 잘안 들리고 이런 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나한테 멀어지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차라리 녹음을 좀 해보거나 녹화를 해보거나 그리고 그런 소리에 익숙해져야지 자꾸 내가 내 소리를 막 들으려고 집착을 막 하다 보면 또 근처에 와 있거든요, 소리가. 아니, 멀어진 소리는 정말로 성질이 멀어야지 멀어진 거지. 그게 높이 멀리 있든, 밑으로 뭐, 여기로 멀리 있든. 진짜 멀리는 멀리 있어야 멀리가 성립이 되지. 근데 자기는 멀리를 그냥 무조건 앞이라며. 그러니까 위로 멀리 있어도 위로 멀리 있는 거지. 저 위에 있어도 멀리 있는 거지. 자기는 멀리가 앞으로 멀리라며. 위로 멀리 있어도, 와, 저 위에 있다, 멀다. 뒤로 멀리 있어도, 저 뒤에 멀리 따라오네? 뒤로도 멀리지. 끝까지 고정 안된건 그거겠지. 숨소리.
이렇게 마시는 거 있고, 그리고 첫 소리 위치가 아직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다라는 거는 어쨌든 조금 더 나와야 돼. 왜 불안정하죠. 더 땡겨야지. 성대, 성대 선생님 어떻게 더 땡겨요? 아주 심플하게 누가 성대를 땡기라는 말을 이해를 할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성대를 땡긴다? 그거 자체로 설명 너무 부족해요. 멀리 내야지. 그것보다 첫 소리의 시작점이 멀어야지. 아직은 도샵에서 시작해서 도샵까지밖에 안 가요. 그럼 어때요? 한 요 정도 잡아도 되겠지. 좀 더 편하게 내려면 어쨌든 계속해서 좀 더 하이를 잡아주는 게 편해. 그리고 내가 뒤로 가면 갈수록 뒷심이 빠지는 사람이야. 그럼 계속 이제 움직임을 나는 좀 더 좋아하지. 남들은 요만큼 움직여도 컨트롤이 잘 된다. 근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지? 약간 불안증이 있어. 네. 이게. 그럼 자기는 이만큼 움직이면서 내야지 깔끔하게 나겠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대적으로 이해를 잘해야 돼요. 개념을. 그러니까 원리는 나왔어. 하이를 맞추고 그 맞춘 방향에 따라서 운동성을 준다지. 운동성을 주세요 했다고 해서 계속 앞으로만 가려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그러려면 내가 하이 포지션 설명을 왜 해요? 아, 노래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멀리만 내세요. 그러니까 하이인데 여기 하이에서 낼지. 지금보다 불안증이 오면 그 위치는 아닌 거예요. 소리가 그런... 떨려. 그 위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일단 자기한테 준다면 그런 거지. 어쨌든 난 소리가 좀 잘 안 나오고 항상 앞에서 좀 잡으니까, 아니면 목 안에서 이렇게 잡으니까 자기는 일단은 빼고 봐야지. 음이 아직 안 높아. 그러면 하이를 적당히 맞춰. 근데 불안해. 그럼 하이를 더 높여요. 높이면서 소리가 약해. 그러면 더 그 높인 위치에서 멀어져야지. 첫 소리 위치 지금도 안 맞아요. 이 소리 들어가죠. 이것도 좋은 성악 소리 아니고 일반인들이 성가대에서 쓰는 소리예요. 더 증폭돼서 나오려면 그것보다 더 떠야지. 떠야 된다는 건 위치가 높아야지. 그거보다 이런 소리 자꾸 내면 안 돼요. 이거 완전 B급. 나이 들었을 때 뭐 예전에 뭐 공연을 많이 했어. 뭐 연주가로 활동을 했어. 하지만 이런 소리 내는 사람들도 그냥 다 마탱이 간 거예요. 그 소리는 가짜 소리예요. 그 다 성대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공명 하나도 안 되고 막 음에 대한 막 그 아름다움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이제 익숙해졌지 자기는. 그러니까 나한테 더 아름다운 소리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걸 계속 추구를 해야지. 네. 추구를 계속 해요. 뭐 요즘에 추구미라는 말이 있잖아. 우리는 뭐 음에 대한 거를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나? 좀 더 이 소리가 막 화려해질 수 있나? 막 그걸 바래야 돼, 내가. 내가 생각해도 너무 흔한 소리 아닐까요? 너무 흔해, 이 소리는. 왜? 일반인들도 내는 소리예요. 전공자들이랑 일반인들이랑 다 내는 소리야, 이게. 근데 전공자가 돼가지고 일반인이랑 똑같은 컬러감을 갖고 있다? 싫다는 거예요. 싫어. 난 전공을 했는데 절대 이런 컬러에 속으면 안 돼. 나는 성가대도 되게 중요하죠. 성악가들한테, 성악을 전공한 사람한테 그 터전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매주마다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가대 활동이에요. 왜? 일반인들이랑 섞여버리거든. 그 소리에 막 익숙해져 버려. 나도 막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댐핑감의 그 소리에 취해가지고 나도 막 이상한 힘을 주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음색이 그 사람들이랑 비슷해져가요. 그러니까 성가대 가면은 뭐 어디에서 전공했어요, 뭐 서울대 출신 성악과 너무 다 똑같아요. 소리가 점점 똑같아져. 그러니까 그 경계를 되게 내가 뚜렷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나는 더 품격 있고 더 우아하고 더 백조 같은 소리를 낼 거야. 내가 추구를 해야 돼.